환희가 고개를 들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관주를 한번 봤었군요. 네, 한번 봤었죠. 문정은 한 번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날 내가 우리 관주 제대하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술을 범하셨네요. 관이는 양손으로 맥주잔을 쥐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난 그때 우리 팀이 참 좋았어요. 장PD님도 좋았지만 문정씨가 제일 좋았어요. 오늘도 사실 문정씨 보러 나온 건데. 그랬어요? 문정은 공연이 슬퍼졌다. 부디 관희씨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었다. 적절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런 건 문정씨한테 처음 느꼈어요. 그때 문정씨한테도 내가 우리 관주 얘기를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관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비밀. 아, 비밀이에요? 문정은 관희가 이유를 밝히기 싫다는 뜻으로 들었는데 아니었다. 내 동생은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아, 그 비밀? 유치하죠. 하나도 안 유치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관희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옮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옮아요? 나한테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나하고 동생을 포개놓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동생한테 옮아갈 것 같았어요. 내 말 이해돼요? 아, 조금은요. 그러니까 우리 관주는 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데 같은 수준에서 포개져서 생각될까 봐. 그래서 병이 옴듯이 내 기운이 그 애한테 옮아갈까 봐. 미신 같은 생각이죠. 글쎄요. 문정은 조금 혼란스러워져서 물었다. 관희 씨하고 동생하고 그렇게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엔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믿을 수가 있다? 문정은 그 말에 조금 회의적이었다. 관주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정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 관주가 대학은 좋은 데를 못 갔어요. 관희는 이렇게 말하고 서글프게 웃었다. 근데 대학 가면서 자기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때부터 얼마나 책을 읽어대든지 도서관에서 잔뜩 대출해 가지고 와서
반납하기 전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밤을 꼴딱 세우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만 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 좋은 데로 가더니 다 열심히 하더군요.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난 잘 모르지만 석사 논문도 잘 썼다고 칭찬받았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문정 씨도 그런 건 느꼈구나. 문정 씨 보기에 우리 관주 어땠나요? 문정은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어땠던가 생각해 보았다. 잘 생긴 배 같았어요. 배요? 먹는 배요? 아니요. 바다에 떠가는 배요. 돛단배 같은 거요? 네. 돛단배 같은 거요. 왜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미끈하고 반듯하고 부드럽고. 아, 정말 그래요. 미끈하고 반듯하고 또 부드럽고. 부드럽고. 문정 씨는 우리 관주를 한 번 보고도 딱 알아봤군요. 막아두었던 봇물이 터진 듯 관이는 동생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했다. 우리 관주는 군대 갈 때도 그랬고 휴가 나와서도 그랬고 공부 못해서 뒤처질까 봐 늘 불안해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애를 믿었으니까요. 나는 안 믿어요. 하지만 우리 관주는 믿었어요.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바로 조교도 됐잖아요. 네, 그랬죠. 문정은 얼떨결에 이렇게 대꾸하고 멈칫하여 관이를 보았다. 다행히 관이는 그녀의 맞장구를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조교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교사만큼 받는다고 하고. 첫 월급 탔을 때 관주가 이번 달 것만 자기가 쓰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것도 계속 쓰라고 했어요. 난 무조건 그 일 믿었으니까요. 근데 아니라고 딱 첫 달만 자기가 쓰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주던가요? 관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못된 동생이네요. 못된 동생이죠. 그렇게 못됐을 줄은 몰랐어요. 믿을 수 있다더니요 하고 물으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매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드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불화일지 문정은 알 듯도 모를 듯도 했다. 그래도 우리 관주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애예요. 문정은 관이의 과거형 어법에 조금 화가 났다. 그건 지금은 열심히 안 산다는 뜻이었다. 이제 관이 씨하고 같이 안 살죠? 이제 같이 안 살아요. 우리가 같이 산 게 관주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니까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네요. 관이가 생각났다는 듯 옆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들어보였다.
이거 우리 관주가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가죽으로 된 진갈색 가방이었다. 작년 봄에 관이가 사준 그의 점퍼 색깔과 비슷했다. 이 남매는 도토리색을 좋아하는군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요? 그네를 탄 것처럼 문정의 눈앞이 흔들했다. 좀 비싼 거였나 봐요. 친구하고 같이 사진 배워서 찍기로 했다고 그러더군요. 카메라 사온 날 매뉴얼 읽고 기능 익히느라 방에서도 찍고 나가서도 찍고 바람 나오는 고무공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에어볼로라고 하는 건데 그걸 렌즈에 대고 푹푹 누르면 먼지가 날아간대요. 그걸 얼마나 푹푹푹푹 눌러대던지. 융으로 된 천이 있어요. 그걸로 렌즈는 또 얼마나 정성껏 닦던지. 꼭 개구장의 소년이 갖고 싶던 장난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우리 관주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정 씨 취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문정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몹시 빨갰다. 그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들은 각자 500cc 다섯 잔째를 마시고 있었다. 면이 불어터진 골뱅이 무침 접시를 치우고 새로 치킨을 시켰지만 둘 다 손대지 않았다. 아까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요. 문정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때 카메라 뺏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으면 묻지 말아요. 알고 싶어요. 관이가 문정을 많이 바라보았다. 문정은 그토록 이상한 눈빛을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언덕이 있는 작은 마을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그 텅 빈 마을에 버려진 창고처럼 적막하고 공허한 눈빛이었다. 죽었어요. 관이의 말이 너무 간단해서 문정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요? 운이 나빴죠. 거기 길이 주먹만한 돌을 박아놓은 돌길이었대요. 카메라를 안 놓치려고 꼭 쥐고 있다가 손으로 바닥을 못 짚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돌의 정통으로 머리를 찧었대요. 돌길.
문정이 중얼거렸다. 돌길. 관이가 중얼거렸다. 문정은 자신이 내릴 역의 이름을 되뇌던 관이의 낮은 목소리를 생각했다. 불법 체류자가 그 사람의 꽉 쥔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고 카메라를 빼앗아 갔대요. 벌벌 떨면서도요. 문정은 음식물 모형처럼 진한 갈색으로 굳어버린 닭튀김을 노려보았다. 이런 빛깔, 이런 빛깔 하고 생각했다. 이런 남매, 이런 남매, 도토리만 했을 아이. 어느 순간 문정의 상체가 벌썩 경련을 일으켰다. 문정 씨는 남동생 없어요? 관이가 물었다. 문정은 몸을 덜덜 떨면서 고개를 저었다. 있었으면 이름이 뭐였을까요? 문정은 관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문기, 김문기, 김문정, 김문기. 관이가 비밀을 알려주듯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관주 휴대폰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김문기. 문정은 탁자 위에 엎드렸다. 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정은 관이가 가버릴까봐 무서웠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혼자 술 마시기가 무섭다고 한 관이의 말이 생각났다. 관이가 문정의 옆자리로 와서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축축한 손이었다. 해는 이미 졌고 맥주집은 제법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멍하니 마주앉아 생각나면 잔을 들어 맥주를 마시고 말없이 화장실에 다녀오고 맥주가 떨어지면 맥주를 시켰다. 한 번은 문정이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둘 다 알지 못했다. 그들은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느라 필사적으로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 관주는 내가 누나인 게 부끄러웠을까요? 관이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물었다. 그렇지 않았어요. 관이가 약간 나무라는 눈빛을 해서 문정은 말을 바꾸었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문정 씨 생각에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죠? 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고 문정에게도 그러기를 요구하는 듯 했다. 잠시 뒤에 관이가 또 물었다. 문기라는 친구도 괴로워했을까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번호도 못 바꿨을 거예요. 그랬겠군요. 이사도 못 갔을 거예요. 그랬겠군요. 이가는 버릇도 고치고까지 생각하다 문정은 생각을 그만두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위험했다. 나는요, 문정씨, 가난하고 못 배우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미워요. 3366 샵도 제대로 못 누르고 문 모양이 샵인지 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관이는 이렇게 말하고 빅 웃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맥주만 마셨다. 관이가 문정을 쳐다보았다. 눈이 많이 부었어요. 문정은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예전에 우리 관주가 술에 취해서 그랬어요. 누나는 나쁜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꼭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야 하고요.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문정은 젖은 냅킨을 꼬기작꼬기작 만지면서 말했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이가 고개를 옆으로 늘어뜨렸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참 힘이 드는 일이에요, 문정 씨. 취한 와중에도 문정은 관이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이가 이런 빤한 연극을 고집하는 건 문정도 그녀처럼 나빠질까봐 그런 거였다. 비록 거짓이지만 문정에게 한 뼘이라도 허구의 간격을 만들어주려는 거였다. 문정은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물었다.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안 좋아요. 누구한테요? 하고 물으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맥주집을 나왔고 약속한 듯이 돌길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보면 돌길은 검은 줄이 그어진 잿빛 바둑판 같았다. 누가 이런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관이가 돌길에 발을 들여놓다 비틀거렸다. 문정이 관이의 팔꿈치를 잡았다. 동네에서도 원성이 자자한 길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많죠. 여자들이 특히 싫어해요. 굽 높은 신발 신고 발목 빈 사람도 많고 하이힐이 돌 사이에 껴서 굽이 부러진 경우도 있어요.
관이가 가로등을 지나 멈춰섰다. 문정은 여기구나 생각했다. 그녀의 집에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그 사람 가족들은 맨손으로라도 이 돌들을 몽땅 파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관이는 울퉁불퉁한 돌길에 쭈그리고 앉아 포석 하나를 노려보았다. 문정도 쭈그리고 앉았다. 포석의 표면은 거칠었고 빗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관이가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문정도 그 위에 손을 포갰다. 옮을까요? 문정이 속삭이듯 물었다. 옮지 않을 거예요. 관이가 말했다. 옮으면 좋겠어요. 아니, 옮지 않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그들 둘만 돛단배를 타고 캄캄한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관이가 무릎 위에 얹힌 문정의 주먹진 손을 살며시 펴주며 말했다. 그렇게 쥐지 말아요, 문정 씨. 놓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언니는 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대신 턱을 내밀고 앞니를 천천히 좌우로 갈면서 시장 쪽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10년 전에 지차제에서 그 길을 다시 포장하면서 돌길을 깔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1년 9개월 3일 전에 문정이 지나가는 말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삶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 지나가는 말이든 무심코한 행동이든 일단 튀어나온 이상 돌처럼 단단한 필연이 된다. 그날 관주는 기분이 좋았다. 돌길 오른쪽으로 꺾이는 골목 안은 어두웠다. 어둠 속에 종이 박스를 묶어놓은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모자를 쓴 작은 체구의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묶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액정을 통해 그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프레임 속에서 남자가 움직일 때마다 누런 바지 주름이 어렴풋한 빛과 그늘의 윤곽선을 만들었다. 그는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 그 소리에 남자가 돌아보았다. 모자 그늘에 가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돌출한 코끝과 둥근 턱선이 안개 낀 밤바다에 뜬 돛단배처럼 흐릿했다. 남자는 어눌한 말투로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남자가 지워, 지워 했다. 그는 아니라며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남자가 가느다란 파이프를 쥐고 다가와 그의 등을 내리쳤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무서웠을 뿐이다. 남자는 덜덜 떨면서 그의 꽉 쥔 손에서 카메라를 빼냈다.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돌아서는 모습이 돌길 오른편 가로등에 매달린 감시 카메라에 서리 없이 찍혔다. 남자는 카메라를 팔기도 전에 붙잡혔다. 남자는 자기가 파이프로 내리친 사람이 죽었다는 걸 붙잡힌 후에야 알았다. 관이의 말대로 관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캐논 600D 카메라는 돌고 돌아 오늘 오후에 문정에게 도착했다. 문정은 카메라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돌길에 퍼성만한 크기지만 무게는 그보다 훨씬 가벼웠다. 흔적도 없이 지워진 그들의 아이와 달리 카메라는 흠집 하나 없이 말짱했다. 메모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버려진 헛간처럼 텅 비어 있었다.